혈관들이 이게 좀 볼 속에 좀 뭉쳐 있어갖고 피가 고여 있는 데가 있거든요. 진짜 너무 절망적이어서 진짜 유서까지 쓰고 진짜 죽을라 그랬어요. 네, 고맙습니다. 남들과 다른 얼굴이 아닌 좀 평범한 얼굴로 정상적인 얼굴로 좀 살아가고 싶어요. 네. 혈관 자체가 이제 묻히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기형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심한 타입입니다. 전체 사항에는 굉장히 크고 광범위해서 쉽지 않은 것이 예상은 되지만 일단 잘 알아보고 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회복해서 다시 웃는 얼굴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 보면 한 가지인 것 같아요. 여기 없어진 거 보이세요? 어디요? 여기요. 목 쪽이. 여기 아~ 수술하고 말끔히 제거되고 이쪽은 이렇게 남아있긴 한데 제가 뭐 연예인도 아니고 100% 만족보다는 2% 부족할 때가 더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? 열심히 하려고 노력도 했고 경험도 많이 쌓이면서 배송 능력하고 배송 스킬하고 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죠. 뭔데? 김밥. 아, 김밥? 네. 다른 분들은 좀 막 이렇게 힘드시니까 인상도 쓰시고 하시는데 항상 웃으시면서 인사도 항상 먼저 해주시고. 어떻게 주민님 시켰어요? 고객님도 물건인데 배송 잘해야지. 방송 전에는 불안함의 연속이었다면 방송 후에는 조금 여유를 찾은 것 같아요. 지금 제 모습에 또 만족을 하고 있고.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냥 많은 거를 깨닫고 또 성장을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뭐... 있네. 네. 별일 없고? 아유, 별일 없습니다. 네, 맞아요, 맞아요. 맞아. 수술하러 갔을 때 몇 달 자리를 비웠단 말이에요. 근데 그거에 대해서 기다려주시고 저는 너무 정말 감사하죠. 거기에서 이제 상금이 적지 않은데 그런 걸 가지고 또 기부도 하고요.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으니까 이걸 어떻게 대갚아 나갈 수 있나 그 고민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. 진짜 쉽지 않죠. 뭐 마음은 가질 수 있는데 행동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. 꾸준히 한다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.
아이고, 다녀왔습니다, 어머니. 눈발? 응? 잘 뛰었어? 잘 뛴 것 같아? 엄마도 같이 뛸까? 어? 엄마도 같이 안 뛰어? 저번 달에 이거 풀코스 완주한 거거든요? 마라톤 풀코스? 네. 일하면서 이렇게 바쁠 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제가 살아있으면 느끼는 것 같고.